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눈, 코, 입만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아주 예쁜 이목구비인데 중안면부가 이렇게 납작하게 꺼짐으로 인해서 약간 좀 코가 좀커 보이면서 입매도 좀 돌출이 되어 보이는 얼굴형에 대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코 성형 문의드려요. 제가 얼굴 비율이 팔자주름 부위가 꺼졌다 그러나 코옆 꺼짐이 있어서 그런지 코가 커요. 중안모가 납작해서 그런가 턱이 나와 보이고 턱선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양악수술 알아보았는데 선생님들이 경계선에 있는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옆이 꺼진 얼굴이어서 양악만 해서 해결될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등을 알아보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중도 길어지고 합주의 같은 입매, 웃음도 어색하다 그러고 요즘 사람들 코 성형한 것처럼 찝히고 얄쌍하고 그런 거는 절대 싫고요. 현재 이미지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예뻐지고 싶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분의 얼굴 분석을 위해서 눈, 코, 입의 위치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귀 구멍에서부터 그 뇌, 귀 구멍이 뇌의 측두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눈과 코와 입까지의 거리를 보면 파란색과 자주색 화살표의 길이, 즉 눈과 코의 상호간의 위치 관계는 좋은 편이나 파란색과 황토색 화살표의 길이 비율은 전형적인 장두형, 서구형 얼굴에 비해서 입의 위치가 귓구멍에서부터 눈의 위치보다 많이 전방에 있는 옆얼굴이 되겠습니다. 사면 얼굴을 보게 되면 눈 아래쪽에 광대 쪽 얼굴면이 좀 넓어 보이는데요. 얼굴 외곽선을 그려보면 마른 목골 모양으로 하관은 갸름하면서 양쪽 광대뼈 사이에 중간 얼굴 부분이 넓은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런 얼굴에서 앞광대가 밋밋하다고 하여 앞볼 필러나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광대가 넓은데 이 빨간 점선 사각형 부위에 중간 얼굴의 부피가 팽창하여 균형이 무너지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분의 코가 아주 예쁜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커 보이는 이유는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이 꺼져 있기 때문인데요.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이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보다 꺼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입도 돌출이 되어 보이고 코도 돌출이 되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빨간 사각형 부위가 전방으로 융기가 되게 되면 노란 사각형의 하관도 늘어 보이고 자주색 선의 콧등도 커 보이지 않는 비율이 되는데요. 이 빨간 비율은 해부학적으로 팔자주름으로 표현이 되는 코옆 꺼진 부위, 이는 귀족 수술로 융기하게 되고요. 비순각으로 일컬어지는 코밑 꺼짐, 이를 융기시키는 것은 고양이 수술, 로불캣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이곳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 위쪽에 노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볼살로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부위인데 앞광대 필러나 앞볼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빨간 선 부분은 잘안 올라오고 노란 원 부분만 올라오게 됨으로써 또한 팔자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맞는다고 해도 맞은 필러가 팔자 주름 부위에 정확히 있지 아니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노란 부분이 불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안면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바로 까만 선 부분의 다크서클 부분인데 왼쪽 그림에서 빨간 사각형이 전방으로 융기되어야 할때 노란 앞볼살은 절대 튀어 올라오면 안 되고 다크서클이 적당히 올라와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 선 안쪽에
코엽거짐, 코밑거짐이 윤기가 되어야 이러한 예쁜 비순각이 되면서 코가 커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서양인들은 대부분 오른쪽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코엽거짐, 코밑거짐을 얼마나 윤기시키기 어려운지 학문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상악골의 뼈 바닥에서부터 코밑 팔자 피부까지 이 낚싯줄과 같이 그게 탄탄한 질긴 그 유지인대가 붙어 있어가지고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이런 물컹물컹한 물질로 잘 윤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스플래시에 그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서 환자분과 비슷한 얼굴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어떤 저 연예인이 일반인과 다르게 예쁜데 그왜 예쁜지를 모르겠다. 눈이나 뭐 코나 입이나 이런 거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 아 눈은 그 일반 나 내가 그여그그 연예인보다 눈은 내가 더 큰데 왜 내가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연예인과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